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온도와 예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제 나를 위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의 온도,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 온도는 세상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뭐 물의 온도도 있을 거고요. 또 자연의 계절의 온도가 있지 않겠어요? 예, 계절이라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이 계절의 온도에서 뭐 봄은 우리가 기대하는 봄의 온도가 있죠? 예, 새싹이 파릇파릇 돋는 그런 적정한 온도. 또 여름에는 굉장히 또 핫한, 그죠? 예. 그리고 겨울은 좀 추워야 되죠. 이런 계절의 온도가 있는데, 사람에도, 마음에도, 또 몸에도 온도가 있겠죠. 몸의 온도를 우리가 체온이라고 하고 36.5도. 이죠? 근데, 온도가 이렇게 36.5도가 되다가 점점 높아져서 열이 계속 나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어딜 쫓아갑니까? 병원을 가죠. 예,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열을 재나요? 접수부터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을 재서 열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증상에 따라서 증상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또 처방을 받는데, 이렇게 우리가 몸을 위해서는 이런 쉬기도 하고 약도 먹고 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온도가 있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온도가 나한테 가장 맞는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상에서 또 마음이 기분이 좀 꿀꿀하거나 또 좀 우울해지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합니까? 주부님들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쇼핑을 하거나 또 먹거나 수다를 떨죠. 예. 네. 근데 수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 마음에 있는 어떤 힘든 거, 또 내가 그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계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들어주고 얘기하면서 뭘 합니까? 공감이란 걸 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참 좋으시죠. 네, 이 좋아요. 이 너무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노래방을 가시죠.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뭐 쇼핑을 한다, 또 맛있는 걸 먹는다, 수다를 떤다, 또 아버님들 뭐 한잔 하신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해요? 마음에 있는 온도를 자가 조절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전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활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시간에는 예술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어떻게 조율을 할까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뭘로 보이세요? 이게 하트죠.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의 하트가 있는데 이게 분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분리된 두 개의 조각들이 붙어 있게 점점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때요?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러면 뭐예요? 무언가를 함께하고 싶은 분들만 오셨네요. 예. 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잘 있는 내 마음이 어떤 환경과 어떤 뭐예요? 일에 의해서 예,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없고요. 바로
내 마음이 현재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를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이 그림이 깨지는 것 같다? 깨진 게 다시 붙어가네? 이거는 모르겠다. 내 마음 나는 몰라요. 어떤 환경에 내가 봉착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에 따라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냐가 되어지겠죠.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보시죠. 자, 삶과 로봇이 만나는 이런 공감하고 소통하는 딱 그 장면이에요. 근데 뭐 로봇은 어때요? 그냥 시키면 청소해라 그럼 청소하고, 밥하라 그럼 밥하고, 장 봐와라 하면 봐오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마음이 다 똑같나요? 너무 달라요. 태어난 환경, 또 자라온 배경, 부모님에게 교육받은 거,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들, 생각들이 다 다르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공주처럼 나를 모셔갈 줄 알았는데 일단 공주처럼 모셔왔어요. 그 다음부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있으면 그냥 외로워서 힘든 거예요. 맞죠? 뭘 할지 몰라서.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랬을 때의 온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좋았다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지금 8개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어때요? 불안하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이런 마음만 있나요? 우리한테? 아니죠. 예,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이쁘고 내 신랑, 내 아내가, 내 부모님, 또 내 제자와 내 스승, 내 이웃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뭔가 안정되고 또 기쁘고 열정적이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고 내가 일을 꼭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도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매일 수시로 365일 실시간 분당 바뀌나요? 이 마음이 초당? 아, 그런 분은 있죠. 약간 꽃을 다세요. 그리고 예, 도세요. 한 바퀴씩. 그리고 막 10분 단위로 왼쪽 마음, 오른쪽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이제 그분들은 주로 제가 어디서 보냐면 이제 병동에서 뵙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왜 이성이라는 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 또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그림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주로 이제 이게 제 지인이 제자가 그린 그림인데요. 딱 보여주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기대한 건 빙산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다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섬으로 보이더라도 이 시간에는 뭐다? 빙산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많은 학자들이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자, 의식과 무의식 크게 그 사이에 찰랑찰랑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이 전의식.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의식. 의식. 의식의 세상. 의식의 세상. 무의식. 무의식. 네, 무의식의 세상이 있겠죠? 그 사이에 이 전의식이 흐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의식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깨어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게 모두
내가 남을 봤을 때, 내가 스스로 행동할 때, 의지적으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의식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빙산이라는 게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고, 그 다음 뭐예요? 어마어마무시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엄청나죠. 이 부분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무의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그래서 그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많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 그 다음에 우울했던 거, 기뻤던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나요? 무의식 안에 이렇게 이렇게 척척척척 채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의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자, 어마어마해요. 이 무의식은,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층적 구조. 심층적 구조. 예, 심층적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심층적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 양파 아시죠? 네. 네, 까도 까도 안에 계속 나오지 않아요? 이만한 양파를 상상해 봅시다. 계속 하루 종일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자, 백화점 가시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지 않을 때 뭐 타고 올라갑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죠. 그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그 힘들고 아프고 다시는 이 경험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들 살아가면서 있죠. 예, 그런 경험들이 정말 힘든 거일수록 망각이라는 포장지를 꽁꽁 싸서요,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심층적 에스컬레이터 제일 밑바닥에 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의 세상에서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각이라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 신으로부터 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안 나고 일상을 살아가요. 살다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좀 있어요. 아침에 밥 잘 먹고 시간 돼서 일어나서 일상적으로 매일 하던 것처럼 옷 입고, 네, 나왔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에 딱 부딪혔을 때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거 과민 반응을 하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싸우게 되고, 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한다는 말이 오늘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거 없나요? 저는 이 공부 예술 치료를 하기 전에는 너무 당황하고 제가 너무 미웠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생활해갖고 너가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에스더야.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 과거에 너무 많은 어려운 것들을 포장지에 싸서 다 저변에 무식 밑바닥에 모래알처럼 바다에, 그죠? 착 넣어놨는데 그 비슷한 경험들, 혹은 그 조금이라도 옛날에 그 생각들, 그 경험들이 비슷한 거가 나에게 탁탁 와지면요, 희한하게 내가 콜하지도 않았는데 망각의 그 포장지가 자연히 풀리면서 어마어마하게 휘웅, 전의식이라는 게 바다가 찰랑찰랑 파도가 확 치면 무의식이 확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온할 때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S월드의 대표적인 시어머니께서 나를 만약에 너무 힘들게 하셨다 그러면 파도가 많이 치는 거죠. 그럼 무의식이 확 올라와서 신랑한테 호황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 올라오면 그거와 훅 올라와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경험하고 합쳐져서요,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이러지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내 마음에 많은 해결되지 않고, 그래 힘들었지, 너 좀 들어가 있어, 다 안에서 잠자고 있어, 이렇게 했던 그 아이들이 탁탁 나네
일어나라고요? 지금요? 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들을 위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 그런가요? 남은 안 그런가요? 내 신랑, 내 자녀, 내 남편, 내 상사, 내 제자, 내 선생님.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오늘?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저 어? 아, 그 안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나왔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자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도 좋고, 우리도 좋다. 왜? 그렇게 했는데 감싸주면 고맙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왜 막 지금 주스가 이렇게 많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타먹는 주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따라 지인들에게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이제 그랬는데 색깔이 오렌지, 딸기, 뭐 바나나, 노란색, 초록색 한 7가지가 쫙 나오는 걸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한 8시쯤 됐나? 제가 그걸 다 마셨어요. 그리고 그 지인분은 우리 부모님이 오신다고 이불 요를 세 거를 깔았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하니 세 개의 지도를 그렸어요, 제가. 4학년, 5학년 때. 제가 그때 키가 2키였어요. 그리고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그걸 싹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얘가 지금 몇 날 며칠 소변을 못 봐서 근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 기억이요 아직도 지금 이 성인이 된 나에게 문득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무슨 컴퓨터에 물 엎지르면 속 이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저한테 했던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생활할 때 남도 이해하고 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나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치료는요 예술과 치료가 만났어요. 자 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유니크, 독특하고 굉장히 독창적인데 과학은 어때요? 인풋이 1이어서 아웃풋이 5가 나오면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에서도 5가 나와야 돼요. 객관적이고 그쵸?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자, 예술 안에는 여기 보시죠. 음악, 미술, 또 뭐예요? 영화, 연극, 무용, 사진 이런 매체를 가지고 사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또 뭐예요? 무기력하거나 슬프거나 혹은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할 때를 좋은 것은 더 좋게 힘든 것은 덜 힘들게 객관적이고 검증이 되고 네 분석적이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술 치료예요. 자, 음악과 미술 이런 예술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얘네들은요 사람과 자연과 예술과 이런 것들이 참 닮아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술을 왜 음악 좋아하고 음악 듣고 싶어하고 노래방 가고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것들에 열광할까요? 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나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산 왜 올라가요? 저희들은요 산을 가는 사람들은 그 산이 너무너무 달라요. 작은 산, 큰 산, 높은 산, 넓은 산, 힘든 산, 힘들지 않고 아름다운. 근데 올라갈 때는 설레임이 있어요. 정상까지 가봐야지.
근데 정상에 가면 야 내가 너무너무 높아 보이고 신선하고 야호 해요. 그렇게 산을 가다 보면 악산이 붙은 산들 있죠. 뭐 월악산, 설악산 이런 산들은 바위나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억지로 올라가다 보면 또 능선이 나오고 예쁜 풀들이 있고 이름 모를 나무들이 있고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거죠. 어떤 일이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신이죠. 맞죠?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단 기대와 설레임과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을 올라가면 내려오죠. 또 밀물이 있으면 또 뭐예요? 썰물이 있어요. 계절 변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반드시 네 이런 어떤 자연의 특징과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어릴 때는 떠있는 태양을 참 좋아했어요. 눈부신 태양. 20대의 그 미적인 아름다움. 근데 요즘에는 제가 노을을 정말 좋아해요. 지는 석양. 이거는 떠있는 20대, 30대 멋진 그 아름다움과 다른 그 젊음과 다른 아주 완숙하고 그렇죠? 아주 경험이 많고 이렇게 깊이가 있고 그런 노을의 석양의 다른 아름다움, 눈부심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다른 것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태어나려고 힘들고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는 뭐예요? 학원 다니느라고 우리나라는 진짜 힘들어요, 애들이. 설문조사에 학원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67%예요. 학원 안 가면 정말 좋겠대요. 자, 중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입시 때 엄청 힘들죠. 대학에 다 들어왔어요. 요즘 아이들 뭐 때문에 힘드나요? 취업이에요. 네,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과 이런 갈등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 취업을 잘 하는 아이들 스트레스나 이런 자긍심과 자존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예술 치료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줘요. 예, 그래서 취업이 됐다. 30대, 20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결혼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죠. 예,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그쵸? 정말 열심히. 그리고는 또 애를 낳죠. 아기를 낳고 육아를 열심히 전담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살다 보면 애가 커요. 애 결혼시켜야죠. 자녀 결혼. 또 그 자녀가 아기를 낳으면 애를 봐주시나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지금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지금 나이가 이제 참 저는 갱년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쁘다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갱년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냈구나. 참 대견하구나. 이렇게 나를 점수를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 그냥 서 계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 애썼다. 참 애썼다. 애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리고는 이제는 뭐예요? 몸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은 그러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이 호르몬의 변화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가 영혼이나 정신까지는 안 갈게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주부님들, 우리 연령층이 되면 마음의 온도를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롯이, 오롯이. 지금은, 지금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자. 나 자신만을 생각하자. 사람은요 하루에 몇 가지? 입은 다 오네요. 예,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 순간 막, 강연 마치면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나도 모르게 생각들,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들이 잔재해서 같이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다 걷어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 내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지금부터는 가져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술치료 안에서 음악이 미술이 굉장히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이 생각과 다 닮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저녁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을 자죠. 아침에 눈을 안 뜨면 안 돼요. 네. 눈을 뜨죠. 네. 두 가지예요. 잔다, 일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잔다. 잔다. 자는 건 뭐예요? 쉬는 거예요. Get some rest. 그 다음에 일한다. 아, 왜 안 움직이시나요? 잔다. 일한다. 예, 네, 좋아요. 자, 우리의 음악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음악은. 제가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이제 뭐 음대를 들어가고 또 피아노과를 졸업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술치료인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지만 음악에는 딱 두 가지. 뭐다? 알아주실까요? 음표, 쉼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 유명한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리스트, 쇼팽 뭐 이런 분들은요 다 음표와 쉼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막 섞고 빼고 넣고 붙이고 이거를 해서 우리 마음을 달래주고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닮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24시간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쓰러져요. 한 분이 죽는다. 예, 쓰러지죠. 예. 그래서 적당한 일과 적당한 쉼이 있어야 되는데 음악이 계속 복잡하면 우리에게 뭘 주나요? 불안감을 줍니다. 근데 음악이 저는 요즘에 명상음악 또 국악, 해금 관심 정말 많아요. 너무 음악이 천천히 계속 이것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력해져요. 그렇죠? 적당히 일과 쉼과 병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음악이 굉장히 닮아져 있다는 거예요. 뭐와? 우리의 생활과 삶과 우리 마음과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어떻게 해요? 큰 도화지에 어떻게 해요? 그린다? 안 그린다? 간단해요? 음악은 뭐예요? 음표와 쉼표. 우리 삶은 잔다, 일어난다. That's it. 예,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요소들, 많은 삶에서 생기는 관계라는 게 내 마음이 왜 아파요? 왜 힘들어요? 왜 상처돼요? 아까 얘기했던 왜 망각이라는 표정지 안에 왜 놔둬요? 관계 속에서 나는 좀 멀고 싶은데. 아까 그 월드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 가까이 와요. 이게 미적 거리, 연극에서는 에스테릭 포인트라고 하는데 거리가 그 사람도 이만큼, 나도 이만큼이 돼서 딱 중간이 되면 정말 좋은 관계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까운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멀다. 이쪽에서 저쪽한테 서운하겠죠? 반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극 치료를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너무 그 월드에서 힘이 들어서 생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과 3년, 4년 지금 치료를 했는데 가장 강력한 그분에게 맞춤형 치료가 연극 치료더라고요. 음악도 들려주고 그림도 그리고 꽃도 꺾어 이런 사진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막 임무를 했는데 제가 그 분이 한 번은 저를 저를 당신이 어머니가 되시고 내가 반대로 며느리가 돼서 우리가 역할을 한번 해봅시다. 나 그날 머리 다 뜯겼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나 교수님 역시 교수님 최고 막 이러면서 나 머리 숭숭숭숭 나서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연극치료라든지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뭐예요? 내 마음을, 내 몸을 도와줄 수 있는 옆에 놔두면 참 도움이 되는 뭐다?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그 컬러 테라피, 그러니까 색채치료, 색채 그 뭐죠? 심리? 뭐 이런 용어를 써요.
어떤 마음으로 보이시나요? 검은 마음. 어두운 거. 절망적인 거. 이건요? 예, 우리의 하트. 네, 내 마음. 네. 아, 내 마음이 저렇게, 아, 좀 열정적이고 저랬으면 좋겠다. 이건요? 달달하죠? 네, 매우 달달합니다. 네. 저도 늘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와. 네, 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신혼? 금방 뭐, 썸을 탄다? 우리 아이들이, 그죠? 대학생들이, 연애하네? 이런 마음. 여러분, 보세요.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색깔만 바뀌었어요. 맞죠? 예. 네.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색깔만 바뀌었다. 이 말이 뭐를 의미해요? 아, 색깔이 나에게,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나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컬러 테라피에서는 색채 치료에서는 주로 빨주노초판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발부터 해서 머리까지 쫙 올라오면서 빨간 거는 열정. 예. 그래서 발로 뛰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다음에 빨주노 올라오면서 뭐예요? 초록은 뉴트럴한 색깔이에요. 중심 그냥 열정적인 사람과 굉장히 승화된 사람이 다 먹고 바르고 입고 봐도 아무 탈이 안 나는 게 자연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초록, 그 다음에 파랑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 위에 신선들이 주로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초록색 아니 그 보라색 이런 것들을 많이 입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다, 뭐 입시를 한다, 중요한 시험을 본다, 그 다음에 뭔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색을 사용할까요? 초록색일 것 같으나 그 위에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로 파란색을 많이 집안의 벽지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다음 컬러적인 이런 테라피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림 보시겠어요? 네, 샤갈이죠. 샤갈이 어릴 때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어릴 때를 느끼면서 생각했던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내 어릴 때가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고 힘들고 공포스럽나요? 아니면 굉장히 정겹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가요? 후자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아, 그 작가가 어떻게 유년기를, 현재를, 그 당시에 그림 그렸을 때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거꾸로 뒤에 보시면 집이 거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초록색 사람이 바로 샤갈 자신을 의미해요. 그리고 염소랑 이렇게 직면하고 마주보고 있죠. 대화하듯이, 그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작은 염소 안에 작은 염소가 젖을 짜고 있는 그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는 성인이 돼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뭐예요? 예, 뭉크의 절규죠. 뭉크는요,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황에 시달렸어요.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기가 엄마를 잃고, 그리고 이웃집에 있는 연상의 그 누나랑 참 잘 지냈는데 그 누나도 passed away. 예, 하늘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년 시절부터 참 그 내 마음 안에 아픔과 외로움과 어피어런스,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아무도 없는데 내 주위에 이러면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둘이는 먼저 앞으로 가라고 그러고 으악 하고 지금 역동적이게 그림을 하늘색을 막 썼죠. 그런 작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제 그 제자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위로를 받았대요. 그 엄마가 exactly 어릴 때 한 7, 8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설명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는데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위로가 되고 저 하늘빛이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 같더래요.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그림, 저 웬 귀신이야? 웬 탈바 같지야? 그런데 제가 참 많은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악 작품, 어떤 가요, 어떤 7080, 어떤 그림, 어떤 시들이 나에게 와닿아서 나의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예술치료에서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대화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위로를 한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예요. 피카소는 청색 시대라는 그 자기의 고요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시대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는 모든 걸 블루를 색상을 썼어요. 그래서 이 피카소가 제일 친한 그 친구의 죽음을 직면하고 참 파리 생활이 유명해지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기타 한번 보세요. 저 노인이 기타 치는 노인이 저도 피아노를 쳐서 악명기를 매일 3,000번씩 고3 때는 그래서 제가 힘이 한번 때리잖아요. 남성들은 아이 그러죠. 가십니다. 병원. 멍듭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는데요.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손끝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노인이 기타를 칠 수 있겠어요?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저 기타를 치려고 저렇게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노인이 기타를 부여잡고 있는 저 기타가 뭘까요? 노인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 희망이 뭐예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희망과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노인에게서는 기타인데. 그렇죠? 그래서 또 이 그림을 보고 많은 너무 아름답다, 너무 힐링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자, 밝죠? 그림 확 다르죠? 몬드리안 작품인데요. 예, 뭐예요? 삼색을 썼죠. 빨강, 노랑, 파랑을 적절히 화이트와 조합을 해서 어떻게 구조화시킨 거죠. 그래서 좀 안구 정화되나요? 션하고 여유롭죠. 예, 왜? 여백이 있죠. 뭐라는? 화이트라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항상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백. 여백. 여백을 두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나 그 신랑이 너무 대단해. 20년 동안 얘를 데리고 살았는데 매일매일 얘는 하루의 일상 모든 것들을 오늘 요구르트 아줌마 표정 이상해 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신랑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맛있는 걸 해주고 이제 밥 먹고 여보 내가 이러면서 종일 퍼내요. 하루 종일 얘기했던 거. 신랑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직전에 하면서 잠을 자요. 못 자게 해요. 여보? 그래서 얘는 마음 그릇에 있는 걸 매일 다 퍼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는 이제 편하잖아요. 푹 자는데 신랑은 그때부터 잠이 아침에 막 다크서클.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뭐 그렇습니다. 제 엿보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퍼내는 사람들도 여백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도 뭔가 채워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좀 비워야 되는데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름다운 그 자태에서 썩어요. 막 이렇게 나오시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찰랑찰랑 사람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백도 좀 있어주고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봅시다. 역시 몬드리안 작품이죠. 예, 조금 느낌 다르죠. 아까 노란색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요? 검정색을 통해서 굉장히 구조화시켜 놨죠. 그 안에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은 어디예요? 예, 자 상단 좌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약간 오른쪽
아래 부분 중심으로부터 갔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저 많은 검정색 사이에 흰색 사이에서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뭐가 제일 어떤 색깔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중에 제일 와닿을까요? 라고 제가 치료할 때 치료한다고 꼭 아픈 사람, 몸이 아프거나 뭐 마음이 아픈 사람도 같이 얘기하지만 뭐 직무 스트레스, 우리 직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마음의 먼지를 떨어내기 위해서도 이제 저랑 많은 상담과 세션을 진행하는데 어떤 분들은 빨강색이 많이 와닿고 그거는 내 일상에서 이런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나왔을 때 내가 아픈 거를 저걸 보면서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다르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술 작품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PIPR이라고 네, Person in the Rain이라고 비 오는데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그려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저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하신 건데요. 굳이 저기 왼쪽에 그 지면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왼쪽에 저렇게 올라가서 조그맣게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칼을, 시칼을 그리라고 한 적 없어요. 예. 그리고 자동차 그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자동차도. 그리고 왜 저럴까? 이거 자기가 그린 거예요? 자기 내면이에요? 예.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요. 같은 연령대 성인이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어때요? 저분요, 평소에 대화하면 직장도 좀 존대 다니세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그림에서 뭐 자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여가와 직장을 마치면 게임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피규어를 사모으는 것이 나의 지상 최대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사람은 절대 그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막대 사람 그리면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꼭 그려야겠대요. 그래서 콜라맨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저분 남아서 다시 그렸어요. 자, 음악이에요. 여러분 아까 음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뭐예요? 음표와 심표. 그쵸? 네, 음표와 심표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고 자, 여기는 이 음악은 어때요? 이 음악은 그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라는 음악이에요. 자, 손을 한번 내보시겠어요? 자, 이 시간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자 그랬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상주자 그랬죠. 손이 음악이라고 생각 한번. 아까 그 샤갈 그림 보셨죠? 예. 어때요? 제가 뒤로 넘겼네요. 예. 예. 좋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우리 참 좋아요. 네. 이 샤갈과 리스트의 사랑의 꿈과 이렇게 다 연결을 지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좋았던 추억들이 있죠. 그거와 여러분이 여행을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네. 그 다음 음악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악보 두 개가 있죠. 월광 베토벤 소나타예요. 네, 좋습니다. 참 특이해요. 베토벤 소나타는요, 32개를 샀는데요. 썼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소나타 1악장이 빠릅니다. 느려요.
그 다음 음악 한번 들어보실까요? 확 다르죠? 네. 어때요? 월광이라는 이 소나타에서 1악장이 이렇게 평온하면 3악장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더 격정적인 이 베토벤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못내 헤어져서 아프면서 막 이렇게 그런 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음악들도 있어요. 예, 비창이고요. 자, 악보를 보시면 어때요? 되게 복잡하죠? 이때는 음악을 음을 써서 굉장히 뭐예요? 마음을 바쁘게 만든 거죠.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의 온도를 우리가 적정하게 내 마음 온도를 잘 조율하고 요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예술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참 잘 챙기고 보담아서 우리가 행복한 이렇게 스마일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웃고 있나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웃을 건가요? 네. 앞으로? 예, 그렇게 해서 행복한 우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